어물저물 묻혀준 뒤 푸짐하게 담아낸 들깨, 김가루를 얹어 모양을 살리는데요. 마시면 맛, 영양이면 영양,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3,000원 도토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손님 상에 내어놓기 무섭게 젓가락질하기 바쁜데요. 싱싱한 맛 그 자체랍니다. 양도 많고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어요. 딴 데 가면 얼마나 돼요? 한 7,000원? 값은 반값이고 맛은 배고. 나도 묵장사를 해봤는데 이 집 묵이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세버리한 게 그 어떤 도토리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일 것 같아요. 도토리로 만드는 게 어디 묵불인가요? 이 집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 선보이는 전삼총사가 3,000원인데요.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입으로는 느껴지는 뭔가의 비법. 황금 비율 딱딱 맞춰 가루를 섞어줘야 맛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답니다. 쌀가루하고 도토리가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가루가 있어요. 몇 가지가 더.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곡물이 들어가면 몸에도 좋고 또 이게 도토리가루만 이렇게 쓰면은 좀 쓰다 보니까 쓴맛도 줄이고 몸에도 좋고. 뜨끈하게 달아오른 프라이팬 위에 얇게 반죽을 펴주는데요. 얇게 점이고 두툼하게 썰어 식감 살린 버섯들. 그 위에 푸짐하게 얹어내면 도토리 특유의 알싸한 맛과 쫀득한 식감, 버섯의 담백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토리 버섯전이 완성됩니다. 이 집을 찾은 손님들, 맛있는 음식 앞에선 체면 따윈 안중에도 없습니다. 얼마나 맛이 좋은지 젓가락질이 쉴 틈이 없는데요. 도토리 하면 묵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두예요? 네, 경상도에서는 이거 전으로도 만드는 먹어요. 삽사름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. 보호편은 한 5,000원 해요. 근데 싸면 뭔가 부족한 게 있죠? 맞아요. 그 요는 값싸고 맛있으니까 얼마나 하죠.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하면서도 약간 쌀쌀하고 또 버섯을 넣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. 이번엔 미나리 전을 만들어 볼 차례. 가녀린 요 녀석 밀가루 반죽 촉촉히 적셔주고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숨죽이는데요. 노릇함을 입혀주고 나면은 겉은 자연의 향기가 물씬 나는 미나리 전이 완성. 이때 화려한 손기술로 시선 잡아끄는 요 녀석, 여름철 건강 책임지는 부추전인데요. 어떻게 해야 잘 구워요? 뭐 첫째 재료가 싱싱해야 돼요. 첫째 싱싱해야 돼요. 나는 맛있다 소리는 못하지만 정성은 드린다고 생각해요. 재료의 정성. 좀 머룩하고 3,000원짜리지만 손님을 대하는 정성. 고기 난 첫째라고 봐요. 짭조름한 간장 콕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의 향연. 이 맛을 보기 위해서라면 먼 길 달려오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. 이거 맛있게 했는 거라니. 이게 잘한 거예요? 잘했는 거예요. 잘했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버스 두 코 타고 왔어요, 여기.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오셨어요? 예, 예. 버스 타는 시간만 한 시간 넘어요. 야.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흠뻑 빠져버린 걸까요? 여기 이분은 조강제철 손맛보다 이 집 음식이 더 맛있답니다. 집에서 하는 거지. 이거 하는 거하고 맛이 들린다, 그게 집에서 만든 거. 집에서 하는 게 더 맛있어요? 맛이 더 뭐해? 근데 맛이 안 난다고 집에 있는 게. 그럼 여기 게 더 맛있어요? 이 집에 가서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? 그래. 그래 좀 그래 얄쓰리하게 해달라 그만. 뭐라 건다 그러니까. 집에 것보다도 더 맛있어요? 맛있어. 그런데 먹는 손님 입장에서야 좋지만 주인장은 남는 게 있어요. 솔직히 인건비도 비싸고 뭐 크게 남는다고 뭐 집세 나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게스트비라든지 온갖 뭐 관련해가 식자재비라든지 해가지고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죠. 그렇지만 밥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. 돈이 묻힌다기보다 큰 욕심 부려가지고는 못하죠. 아니 바구니 하나 달랑 챙겨들고 어디 가시나요? 어디 가세요? 아 밭에 가고 있습니다. 밭에요? 예예 고추 따러 가고 있어요. 상추하고.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도착한 이곳이 바로 이 집의 보물창고인데요. 주인장의 땀과 정성으로 일궈낸 귀한 녀석들입니다. 빨갛게 연근 고추들이 참 먹음직스러운데요. 가게도 바쁘신데 시간이 나세요? 아, 그래 이제 평일 주중에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
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.